슬피 교훈은 저두고 교나 참 노래가 슬프다. 그리워 편이 들어 했어요? 아니요, 저기 그 유튜브에서 뭐 하시는 조금 하시는 것 같던데. 어 이거 이거 가르쳤어 내가 그게 잘해도. 그 다음에 합시다. 무엇을 이제 건너뛰어서 좋게 하나 배우고서 25번 네. 물속은 지랍 물속에 잠긴 팔은 잡을 뜨거워도 못 잡고 마음 속에 튼 마음은 허허허허 알듯 하고도 뭐를 내라 아이고 대고 성화가 났네 해 고도 못 잡고 잡을 뜨거워도 못 잡고 마음속에 마음속에 튼 마음을 마음속에 든 마음, 그게 속마음이라는 거지. 네. 뭐 알듯하고도 모르는 거예요. 짧으니까 좋네. 예, 물속에 잠긴 달은 잡을 듯 했는데 못 잡아. 물속에 잠겼으니까. 그게 진짜 달이 아니잖아. 네. 달은 저 위에 있지. 그게 물속에 잠긴 달은 잡을 듯하고도 못 잡고 마음속에 든 마음, 속마음이지. 알듯하고도 모를 내라. 네. 그러니까 이 겉마음은 물속에 잠긴 달처럼 진짜 마음이 아니라는 거야. 속마음이 진짜 마음이지. 근데 그게 그렇게 대비를 이루잖아. 그러니까 대조를 이루면서 가니까 이게 문장이 좋은 문장이지. 물속에 잠긴 달은 시작. 물속에 잠긴 달은 저고도 못 잡고 잡을 듯하고 못 잡고 잡을 듯하고도 잡을 듯하고도 못 잡고 오륙방에서 못 잡고 못 잡고
마음속에 든 마음은 마음속에 든 마음은 Ha ha ha.
아이고 배고 아이고 배고 물속에 잠긴 팔은 잡을 뜨거워도 못 잡고 마음속에 튼 마음은 허거거거거거 알듯 터고도 뭐거를 내라 아이고 대고 허거거거 나거거거거 성화가 났네 해 오세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수고들 하셨어요. 다음 주에는 가야금 명창도 하니까 그렇게 알고 소리도 하고 그러니까 잘 그 옆결석하지 말고 오시고